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오늘 낮에 가끔 연락이 들어오는 단골 손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단골 손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2차 면접이라던가 이런 관문들이 남아있긴 한데 우선 필기시험 합격하셔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앞으로도 꼭 지금처럼만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연달아서 1985년 을축년에 태어나신 소띠분들. 자, 2022년에 어떤 일을 또 경험을 하실지 대략적인 부분을 주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정갈한 점사를 위해서 샤워를 또 하고 왔고요. 펼쳐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점사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담백하게 받아들이시고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변화된 효의 움직임을 봅니다. 자, 지금 조금 떨어져서 나와서 제가 주사를 좀 옮겨 볼게요. 이렇게 그대로 옮겨 왔고요. 저는 검은색을 위로 둡니다. 구덩이감이 났고 물이고요. 아래쪽에는 호수가 나왔어요. 다섯 번째 효과 변했고,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보겠습니다. 1985년 을축년생들이시고 2022년도 이민년의 해입니다. 자, 우선 상반기에 위에는 물이고 아래쪽에는 호수를 뜻하는 수택절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을축년 소띠분들은 2022년도 상반기에 아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금전이 부족함이 없는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금전관리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상반기 내내 본인이 혹시라도 지금 모든 일이 문제없이 잘 추진된다 하시더라도 앞뒤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손해가 나지 않고요.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속 없는 돈의 그 쓰임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상반기에는. 그럼 이제 하반기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하반기는, 지금 땅으로 변했네요. 땅으로 변했고, 아래에는 태근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제 지택님이라고 하는 괴로 변했어요. 지택님이라는 것은 위에가 땅이고, 아래쪽에는 호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운이 바로 지택님 괴가 되는데, 변화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 변화 변동이 많으면서 상반기보다는 좀더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고 또 여유가 생긴 것만큼 한눈을 좀팔 수가 있어요. 좀더 확장을 해볼까? 혹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관심이 갈수 있어서 어떤 새로운 길, 내가 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던 업종에서 좀더 다른 방향으로 길을 하나 더 낸다던가, 하지 않았던, 본인의 타입이 아닌 새로운 것을 신선한 것이라고 매력을 느끼고, 투자를 과하게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업을 하신다거나, 어떤 투자에 대한 의뢰를 받았다거나, 유혹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질병 때문에, 2022년도에 놀랄 만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물론 개인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인 이 띠에 해당하는 운들이 건강운이 비록 중간에 나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쉽게 회복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지탱님의과가 나왔다는 뜻은 금전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실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과 나누시는 것이 좋고, 또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추는 유도리 있는 상황 전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그렇지만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에게 큰 기회가 들어옵니다. 추진하시는 추진력, 또 적재적소의 타이밍, 이런 것들을 잘 노리셔야 여러 가지 기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택절에서 지탱님계로 변하는 요 흐름을 봤고요. 이제 12장으로 제가 타로 카드로 주역 타로를 한번 을축년생 분들의 운세를 뽑아 보겠습니다. 계속 봐 주십시오. 이제 타로 카드로 한번 12장을 뽑아 볼게요. 상반기, 하반기. 12단, 이제 총 12장을 뽑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명리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력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양력 기준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명리로는 2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저희는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월부터 뽑아볼게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기가 작아서 카메라 앞에 다 들어올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차례대로 1월부터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1월 지금 첫 번째 괘가 천풍고가 나왔고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1월에는 천풍고, 2월에는 풍수환, 3월에는 천화동인, 4월에는 태풍대가, 5월에는 천산돈, 6월에는 수화기재, 7월에는 화산엽, 8월에는 풍뎅이, 9월에는 뇌화풍, 10월에는 뇌수해, 11월에는 지수사, 12월에는 수천수. 이렇게 총 12개의 괘를 뽑았는데, 1월에 지금 나온 것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거든요. 지금 1월 개는 천풍고예요. 이 천풍고 개는 구는 여기 카드 표시에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사람이라도 다시 밝은 곳으로 귀인을 만나서 일어서는 운이고, 어떤 고비를 만났다고 하신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직을 하시거나 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원래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시험운이라던가 금전의 회복이 된다거나 또 어떤 질병 때문에 상황이 나빠졌었는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무 널리 알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질투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힘이 들 수가 있고 명분을 돈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금전 부분은 참 좋아요.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뜻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이때 재물을 모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천풍구계를
해석을 해서 1월에 운으로 본 부분이고, 아무래도 신경성 질환들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좀 이기적으로 구셔야 되시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혹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 얽히는 일에서는 무조건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일들에 대한 또 기회를 얻을 기회가 참 많아요. 하지만 본인이 잘 되는 거, 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막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알리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공유를 하시되 시기 질투하시는 인연은 조심하시라는 거죠. 근데 참 좋아요. 금전운도 좋고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1월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2월에 들어온 운도 지금 연달아서 이제 말씀을 바로 드려볼 텐데, 이게 풍수환이라고 하는 괴예요. 이게 지금 제가 들고 있죠. 위에 지금 보시면 윗괴가 바로 바람이고 아랫괴가 어려움을 뜻하는 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풍수환의 환은 이제 흩어지고 똘똘 뭉쳤던 것들이 풀려간다는 얘기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막 흔들어서 얽혔던 그물을 푸는 것이냐,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금전 부분은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들락날락할 것이고 2월달 내내 들어오는 돈도 제법 있고 나가는 돈도 제법 있어요. 또 새로운 곳으로 이직을 하거나 또 새로운 곳으로 내가 이동을 하시게 된다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좋은 긍정적인 일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친구보다는 본인보다 윗상사, 또 나이 많은 분들과 관계를 맺으실수록 더 좋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거나 또 회사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나이가 많은 분들 위주로 해서 교제를 많이 하시고 돈독하게 그 관계를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2월에도 1월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일 때문에 어떤 말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2월까지도 이런 운이 있었고, 이제 3월에는 천하동인괴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천하동에 보시면 사람들이 막 모여있죠. 막 모여있고, 윗괴가 바로 하늘이고, 아랫괴가 태양이에요. 그리고 동인이라는 뜻은 이 괴의 그림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금전활동은 참 좋습니다. 노력을 한 점수가 1점이다. 그러면 20점, 30점만큼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다만 이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내 자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에 사람들이 집중을 해줘요. 근데 그만큼 단점도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CCTV랑 똑같아요. 내가 연예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인기도 높아지지만 그만큼 단점도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구설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을 탐내는 분쟁이고 내 것을 탐내는 시기 질투가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만 잘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 연봉 계약을 맺으신다거나 이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대한 기회 때문에 서류를 만져야 하는 상황은 상당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2, 3월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그만큼 내가 빛나는 달이기 때문에 인기도 높아지고 커리어 쪽도 좋아요. 그래서 3월 달도 이런 운이 있었고, 이제 4월 달도 보면은 태풍 대과라고 하는 괴가 났어요. 이 괴는 참 자주 나오고 있죠. 제가 각 띠별로 할때참 자주 나오는 괴인데, 대과라는 것은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지나치다는 뜻이에요. 태풍. 위에는 호수이고, 아래에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적당한 게 무조건 좋아요. 적당한 게 좋은데, 너무 넘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업가 분들은 내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4월은 조금 시기상조예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가 있고,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의 균형이 맞지가 않아서 이 부분도 조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균형 있게 할 자신이 없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근데 4월 달에는 좀 많은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무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5월 달 운도 한번 볼까요? 5월 달은 한번 고비가 지금 또 들어왔네요. 양력 5월 달에 천산돈이라고 하는 지금 괴가 펼쳐지고 있는데 위에는 하늘이고 아래는 막힌다는 의미의 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천산돈 괴를 보게 된다면, 돈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피해서 내가 잠깐 후퇴를 하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죠. 들어오는 돈보다는. 특히 어떤 사기를 당한다거나, 다른 사람들 어떤 꼬임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친구 때문에 이 5월 달에 손해를 볼수 있어요. 친구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동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거절을 못하는 좀 위험한 관계예요. 그러면 끊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셨던 분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5월 달이 고비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늘 건강 관리를 해 주셔야만 되시고, 5월 달에 이 만성적인, 고질적인 병 때문에 많은 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피치 못하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이제 6월 달 보겠습니다. 6월에는 오랜만에 수화기제라고 하는 지금 괴가 나왔거든요. 수화기제는 참 좋은 괴예요. 이미 목표를 이뤘다는 뜻이고 이미 완성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사업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좋은 달입니다. 내가 바라는 사람들만 들어오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들어오고, 시험에서도 원했던 결과, 원했던 발령, 원했던 논문 결과, 이런 것들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다 완성이 됐다는 것은 뭔가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했던 것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로서 보상을 받는 부분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부족한 달이고요. 그동안 노력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는 달입니다. 그럼 이제 7월 달로 넘어갈게요. 이제 상반기는 끝났고, 7월 달에 펼쳐진 그첫 번째 지금 괴가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어요. 이 화산녀는 위에는 불이고, 아래에는 산입니다. 화산녀는 본인이 외롭게 이 려라는 한자 화산녀의 려가 고독하게 돌아다닌다는 여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어디론가를 떠나신다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7월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새로운 건물을 올리겠다,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 이것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다만 많은 수입을 바라신다면 아직 시기상조이고 기다리셔야 되고 많은 돈이 나가고 내가 돈을 많이 쓰게 되고 이런 그 운으로도 볼수 있어요. 7월 달 자체가. 그래서 또 아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 같은 것도 치과 치료라든가 아니면 아직 좀 초기니까 좀더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놔두시는 질병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빨리빨리 치료를 하시고 끝을 내야 돼요. 그럼 8월 달도 보겠습니다. 8월에는 엄청 좋은 지금 괴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풍뢰익이라고 하는 괴예요. 지금 제가 들고 있어요. 이 풍뢰익은 익, 말 그대로 이익할 때 익이거든요. 거의 순조롭고 별로 안 좋은 일, 방해되는 일 이런 것도 거의 없고 뜻하지 않게 큰 돈이 들어올 일도 있습니다. 이 8월 달에.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군가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연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8월달 운이고 이제 9월달 운 보시면 뇌화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천둥번개가 위에 있고 아래에는 뜨거운 태양이 지금 들어와 있는 괴의 모양이거든요. 뇌화풍괴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9월달에 을축년생띠 분들이 금전적으로 우선은 아주 좋다는 뜻이 돼요. 뇌화풍의 풍은 풍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방해받는 일도 없어요. 굉장히 좋고 또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게 될 것이고, 다만 이렇게 될 때는 돈 나가는 속도가 조금씩 조금씩 속도가 이제 붙기 때문에 많은 변화들이 들어오겠죠.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시고, 순조롭게 어떤 겉모습이나 외양만 보지 않도록 내실을 다져야 되는 부분이시고, 좀 천천히 결정하셔도 되세요. 모든 일들은. 그게 이제 9월달 운이고요. 이제 10월달 운도 연달아서 뇌수애라고 하는 참 좋은 개가 들어와 있네요. 뇌수의 뇌는 천둥번개를 뜻하고, 아래쪽에 있는 괴는 어려움을 뜻했던 물을 의미합니다. 뇌수의 해는 풀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 카드 자체를 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바쁩니다. 10월달에 이 괴가 나왔다는 것은 뇌수에는 이제 얼었던 것들이 눈녹듯이 풀어진다는 거니까 굉장히 바쁘고 자기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고요. 보상을 받을 거예요. 복지로 이제 받으실 수도 있고, 복지 혜택으로 아니면 금전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서 이성을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눅눅듯이 한꺼번에 다 풀어져요. 7, 8, 9, 10월 달에 만성적인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되시고요. 법 문제들을 포함해서. 그럼 11월 달도 볼게요. 11월 달은 지금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 이 괴도 참 자주 나오는 괴거든요. 지수사는 땅 밑에 물이 있는 거예요. 땅 밑에 물이 있어요. 땅은 품는 것이고, 물은 어려움을 뜻하고, 지수사의 산은 어떤 큰 군대를 얘기해요. 병사들이 모여 있는 거. 원래 했던 일들을 그대로 쥐고 계시고 집중을 하신다면 만사가 다 편안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직을 하신다거나 이사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경험이 부족한 일에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게 도움을 달라고 노동력을 좀 보태시는 것을 취하셔야 되세요. 또 건강이 11월 달에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만성적인 부분을 약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식습관과 휴식을 충분하게 지켜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금전은 먹고 살 정도는 괜찮은데 조금 타이트합니다. 많은 돈을 막 일확천금 보시려고 11월 달에 어떤 지금 기한을 두셨다 그러면 요 부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먹고 살 정도는 돼요. 먹고 살 정도는 되지만 내가 바라는 것만큼의 욕심을 채우기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달이죠. 12월 달. 요건 이제 수천수라고 하는 괴가 지금 나왔거든요. 자, 수천수는 위에는 물이고 어려움을 뜻하는 부분이고, 천은 하늘이에요. 아래에서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초조해질 수가 있죠. 다 기다려야 되고, 수천수의 수 자체가 나의 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건강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뭐 당장 잘못되거나 이런 거는 오지 않았고요. 계속 기다려야 되고 준비해야 하고, 무르익을 때까지 내가 공부를 할수 있는 시기가 바로 12월이에요. 그래서 안 풀리는 것이 아니고, 12월 달에 무조건 제가 뭐가 돼야 돼요 하시는 분들은 12월보다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빨리 결과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음 해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2023년도 초로 넘어가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12월 달까지 기한을 두신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12개의 달로 쪼개서 을축년생 분들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 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다른 띠 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도깨비불 오묘한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학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